계란 한 개를 저었어요. 계란을 체에다가 내리고 있어요. 체에 내린 계란에다가 설탕 두 스푼을 넣었습니다. 우유를 3분의 2컵을 넣었습니다. 흑설탕을 3스푼을 넣었어요. 그리고 물은 2스푼을 넣겠습니다. 푸딩을 완성했어요. 냉동실에 10분 두었다가 코코아 가루를 이렇게 위에다가 망을 통해서 내렸더니 너무 맛있는 푸딩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렇게 투명한 컵에다가 푸딩을 넣고 코코아 가루를 내려봤습니다. 맛있어 보이죠?